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하셨네요. 부인 되셨던 분이 문제가 많았었나 봐요. 뭐, 많다면 많았죠. 무슨 문제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? 사치가 심해서요. 쇼핑을 왜 그리 좋아하는지. 맨날 명품에 비싼 것만 찾질 않나. 성격은 지랄 맞아서 다른 사람 배려는 눈꼽 많지도 없고. 사치가 심하세요? 하여튼 정신 나간 예쁜나라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가. 근데 이런 건 왜 물어요? 이래도 저 사람을 믿습니까? 안준수 씨 사랑하세요? 그런 거 안 믿는다니까요. 그럼 뭐죠? 그냥 불쌍해서 만나준 거예요. 맨날 남편한테 밀려서 제대로 빚도 못 보는데 부인한테 이혼까지 당하고 하도 불쌍하길래 그냥 좀 만나준 거지. 별 감정 없습니다. 이혼을 하신 게 아니라 당하신 거네요? 저년이 미쳤나 씨. 이렇게 하죠. 지금 안준수 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입니다. 살인미수하고 살인은 형량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? 얼마나 다른데요? 글쎄요 뭐. 짧으면 5년, 길면 10년? 아, 전 살인미수라고요? 그럼 얼마나... 뭐, 길어야 5년이겠죠. 누군가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줄 수도 있고요. 자, 솔직하게 말해보시죠. 최욱 씨를 죽인 범인이 누굽니까? 제가 죽였어요. 하여튼 저희가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. 저희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. 양목에 죽이자는 것도 직접 찌른 것도 다 전현이에요. 김선아. 근데 왜 안준수 당신이 옥포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? 직접적으로 최욱을 찌른 범인도 아니면서. 양목에서 이러고 했던 건 사실이니까요. 요즘 옥번자의 예언대로 착착 맞아떨어지는 거 아시죠? 근데 그 인간이 범인이 누구인지 3일 안에 말하겠다잖아요. 근데 김선아 저게 살인범으로 잡히면 저까지 안 불난 법이 있습니까? 김선아를 믿지 못해서 옥포환이를 죽이려고 했다! 남편을 잡아먹은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? 뭔가 불안한 게 있으면 제가 직접 처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. 어쨌든 이것도 살인미수니까 형량 주는 거죠. 그죠? 저 사람 말이 사실입니까? 계획을 짠 건 저 새끼고 죽인 건 저죠. 선아야, 너도 우기 그 새끼랑 살기 싫지? 그지? 우기만 죽으면 내가 독설시험 외인이 되는 거고. 그럼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어. 우리 셋? 나랑 너랑 민호. 우리 셋. 단순 질병사로 꾸미려고 안준수 저 인간이랑 몇 달 동안 약을 먹였어요. 저 인간은 술자리에서 저는... 근데 그 일이 터진 거죠. 옥포환? 네. 그날도 술자리에서 약을 먹였는데 애아빠가 유난히 뒷목이 뻐근하다 했답니다. 그래서 집에 가봤는데 Thank you.
아빠 죽은 것 같아. 아니, 우리가 먹인 약 때문에 죽은 건 아니고 누가 죽인 것 같은데. 그게 아니야. 당신이 나 죽이려고 했어. 남편이 그렇게 싫었습니까? 죽이고 싶을 만큼. 그 사람 독설에 가장 상처받은 건 우리였으니까요. 최욱 씨가 입을 다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뻔하죠. 마누라 잔소리에 일일이 대꾸하기 귀찮으니까.